벨트,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전성팀. 먼저 이영민 선수가 가볍게 뱅크샷으로 오늘 경기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유량 자세 잡고 던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정유량 선수. 또 정유량 선수가 반칙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석점포도 하나 넣어주고 있고, 수비와 리바운드 면에서가 인천 전자랜드가 벌써 지금 3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미 점프슛. 힘이 또 빠져야 되고. 네. 김지우가 던집니다. 그 어떤 컨디션은 잘 나오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오늘 경기에도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김주의 메인드라인 점프슛. 아시겠습니다만 몸 관리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3점이었습니다. 저렇게 김주가 앞에 있습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공격이 막혔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클라크 선수가 수비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크레이시스가 수비에 대해서 이제 도움 수비가 잘 맞고 최성 선수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일본과 벌리니의 압력이 득점 성공한 아이언 클라크 선수입니다. 자,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KCC. 이현민의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아스타 선수도 이제 3점을 기록하게 됐고, 에미시 빼줬습니다. 공원에서 올라갑니다. 예, 베이스한 선수가 박찬이가 건네줬습니다. 볼을 놓쳤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송교창. 앞에 열려있습니다. 송교창의 스트레이는 득점까지 보여줍니다. 고양석과 같은 질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드리블을 하니까 아스카 선수가 아주 유고은 감독의 상당히 진책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주인을 차지했어요. 예. MBC 무차관의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정용훈 선수가 뭐 장애인 아나운서가 잠시 언급을 해줬습니다. 득점이 나왔고요. 지난 경기 15득점을 올려주기도 했고 무차관 달고 있습니다. 예. MEC 이번에는 아주 사뿐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안드레 에민 정영훈 따돌리고 빙글 돌아왔습니다. 박성준 마저 따돌리고 안드레 에민 요리조리 살피면서 들어갑니다. 빈손에서 슛모션 안드레 에민 박성과 함께 맞습니다. 2득점 엔드원까지. 이후에는 꼭 어떤 저런 변수가 이제 옷되는 거예요. 신발끈을 고쳐 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송교창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송교창. 에빈 나갔습니다. 아스타의 수비. 다시 한번 알려주자. 예. 지금 에미 선수의 석점자리 이것은 정말 어떤 흥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저 쏘고 안 들어간 것은 제차. 웬만한 선수 같으면 저거 안 쏘고 못 쏘거든요. 그 에미 선수가 확실하게 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수의 플랫 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외곽 송창용 벗겨낸 이후에 던집니다. 송창용 사이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집어넣었고 MEC 나가고 있습니다. MEC 어느새 골밑 두 포인트입니다.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퍼 찬스입니다. 정유량이 큽니다. 들어갑니다. 정유량 석점포입니다. 한 선수가 전역을 했지만 예. 실제 막판에 이제 부상 때문에 흥하게 득점입니다. 네, 12점으로 흑쪽 백골도 한 번 오른쪽 송교창과 정일양 선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고 KCC 선수들이 다시 코트 안으로 투입됐습니다. 송교창이 파기 시작합니다. 드라이빙 돌파 득점까지 연결시킵니다. 득점은 위에서 될듯 이제야 됐습니다. 시간 얼마 득점과 함께 반칙을 넘어있는 안드레이비 선수입니다. 이제는 아주 결정적인 에비 선수의 쇠기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71대 70. KCC가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